124개야? 와. 뭔데요? 이게 뭔데 이렇게 안에 들으신 거예요? 야, 이거 너무 많은데? 아우, 머리야! 아우, 잠깐만. 1번, 1번 손들어, 1번. 2번. 공치기의 수막 50개입니다. 설명서 두 번입니다. 아, 신난다. 아, 재밌겠다. 1번은 소품을 만드는 거죠, 소품.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네. 아, 왜 그러지? 정신 차려, 상훈아. 야,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못 옮길 것 같은데. 처음에 이렇게 밑판에 바닥에 이 타일 까는 작업이 좀 자칫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는데, 그게 나중에 여기다 쌓아 올릴 때 이게 진짜 탁탁 맞으면, 와, 그만큼 또 재밌는 게 없어요. 이게 머리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, 이게 한 칸 한 칸 제대로 안 껴주면 나중에 가다가 아! 다시 빼면 이거 막 한 번 낄 때 잘 껴야 돼. 저는 좀 대충대충 봐도 한 발에 팍팍팍 알죠? 레고 경력이 뭐 어마무시하니까 딱 보고 어? 거기야? 오케이, 여기부터 쭉쭉쭉. 아, 머리 좋아. 상훈아, 머리 좋아. 그렇지, 그렇게 하는 거야. 예아. 오, 조립을 하면서 다음 블럭을 무엇을 집을 것이냐 탁 눈으로 스캔하면서, 이거 안 먹어도 탁탁탁.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네. 아, 왜 그러지? 정신 차려, 상훈아. 이제 모여지면서 살짝 이제 흥미를 좀 느끼게 하네요. 솜사탕 팔아요. 솜사탕. 아버지는 솜사탕 싫다고 하셨어. 자, 이렇게 해서 1번 봉지까지 완성이 됐네요. 이런 봉지 뭔가 불길합니다. 똑같은 모양이 요거를 6개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꼭 어머님들 소일거리로 하셨던 인형 눈알 붙이, 구슬 깨기. 저도 어릴 때 엄마 옆에서 이런 거 많이 도와줬었는데, 우리 집도 했었어요, 그런 거. 구슬 깨기, 큐빅 넣기, 도라지 까기. 초등학생 때 도라지 엄청 깔았던 것 같아요. 집에 항상 도라지 냄새가 착 퍼져 있었는데,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버시려고 엄마가 참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섯 개 만들었고요. 이 여섯 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? 여기에 들어가서 탁! 우와! 어머, 진짜? 이렇게 딱 만든다고? 어머, 레고 디자이너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한놈, 두지기, 석삼, 거구리, 오징어, 깨장, 칠면조, 팔불출. 그렇죠. 오! 아! 뭔가 또 변주가 있다. 하나, 어? 뭐지? 모자르는데? 아, 설마 씨. 둘, 넷. 다 7개인데 8개씩 꽂았어. 저는 좀 대충대충 봐도 한 발에 팍팍팍 알죠? 레고 경력이 뭐 어마무시하니까. 아, 왜 나 8개로 왔지? 왜 제가 좀 덤벙대고 그래서 비일비재합니다, 이런 분들이. 2번 봉지까지 끝났습니다. 야, 아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? 자, 3번 봉지 렛츠고입니다, 렛츠고. 오, 드디어 레일이 나오네요, 레일. 레일이 다 똑같은 건가? 조금씩 다 다른데? 와, 이거 뭐 어떻게 보라고, 이거 다 다른, 잠시만, 다 달라. 곡선이 있고요, 직선이 있고, 내리막이 있고. 야, 레일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정말 엄청난 제품이긴 하네요. 위에서 밑으로 블록한 게 있고, 밑에서 위로 블록. 건물을 쌓고 벽돌을 쌓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벽돌공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. 이 롤러코스터를 짓고 있는 벽돌공이 두 명 있습니다. 한 명씩 한 명씩한테 물어봤어요.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? 한 벽돌공이 이렇게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벽돌공이 가서 물어봤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아주 멋진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. 튼튼하게 예쁘게 잘 지어서 꼭 편안한 내 가족들과 놀러 오겠습니다.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겁니다. 뭐래? 잠깐 만들다 보니까 야, 여섯 개 만들었다. 씨. 아, 다섯 개만 만들면 되는데. 아, 씨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항상 긍정적으로.
엄청 많네. 7번에도 보이고 10번에도 보이고 4번에도 보여. 이 기둥이 이 롤러코스터의 포인트인 것 같아. 레일이랑 이 기둥이 대부분이에요. 야, 또 나왔다, 또 나왔어. 이거 몇 개짜리냐 이거 또. 자, 봅시다. 또 기둥을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입니다요. 유후, 높다 높아. 오! 살짝 놀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제 2시간 가까이 조립을 했거든요. 점점 이제 손가락 끝이 살짝씩 아래 옵니다. 지친 거 아니에요? 어, 높아. 고소수포 주립도. 자, 여러분 5번 봉지까지 끝났습니다. 어떻습니까? 점점 이제 롤러코스터의 형태를 좀 갖춰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이만큼이 더 남은 것 같아요. 네. 아, 어떡하지? 너무 재밌는데? 1,000원 하면 이거 못해요. 이건 진짜 좋아서 해야 돼. 한 땀 한 땀 쌓아 올릴 때 그 기쁨. 여러분들은 아시죠?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. 글씨를 만드는 게 왔네요. 야, 이것도 또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. 모듈러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카페 코너라든지, 소방대라든지, 행정사무소라든지, 감탄사를 뭐, 시하면서 조립했던 기억이 있는데. 아, 이게 C네, C. 오. A, S 여기 있고 T, E, Coaster. 와, 아, 이쪽은 지금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. 만든 만큼 그 이상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6번 봉지 들어갑니다. 또 밑판이 나오네요. 재방송 아닙니다. 자, 갑니다 갑니다. 바닥을 잘 쌓아야지. 이게 얼마나 큰 거야? 엄청 큰 것 같은데. 꾸준히 꼬마지 끼고 있습니다. 뭐야, 또 나가네, 또 나가네. 영역 확장이 뭐 어디까지 될 것인가. 점점 말수가 적어집니다. 아, 재밌다. 내가 바닥부터 쌓아올린 걸 알아서 그런가. 괜찮아, 재밌어. 손목 안 아프다, 손목 안 아프다. 손가락 안 제린다, 손가락 안 제린다. 안지루하다, 안지루하다. 자, 이제 7번 들어갑니다. 7번 봉지. 또 나왔어요, 또 나왔어요. 내가 손이 아픈 이유를 알겠어. 얘, 얘인 것 같아, 얘. 아, 이만큼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. 소름이 끼치네요. 진짜, 레고를 하면은 잡념도 사라지고,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, 그런 것 같아요. 레고랑 잘 맞아요. 손가락 안 아프다, 안 아프다. 손목이 안 시큰거린다, 안 시큰거린다. 그럼 어쩔 수는 없어. 이걸 기둥을 안 만들고서는 뭐, 아, 애들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. 꿈에 나오겠네, 이 동그란 거 얘네. 어우, 또 기둥이다. 손 아파. 혹시 여러분 저 저도 모르게 제가 인상을 쓰고 있나요? 용서해 주십시오. 힘들어서 그냥 뭐 아파서 조금 아파요. 8번까지 뭐 만들어졌고요. 9번, 10번, 11번은 또 스케줄 나러 와서 나머지 조립하고 리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! 신난다! 재밌다! 날이 바뀌었고요. 계속해서 조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, 10번, 11번이 남았습니다. 이거 빨리 조립하고 리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달려봅시다! 피규어 자체가 두 개씩 얼굴이 들어가요. 두 페이스인데 놀라는 표정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. 오, 이렇게. 오, 기계실 같네요. 기계실 꽂으라고요 여기다가. 오, 연결이 또 된다고요. 오, 와, 여기까지 돌아요. 너무 맛있죠? 완성한 거 아니에요. 10번 봉지 갑니다. 10번 봉지. 아, 또 시작입니다. 가봅니다. 제가 오늘 스케줄 끝나고 바로 스튜디오로 왔거든요.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와이프가 또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중간에 아쉽게 도시락을 또 먹었습니다. 자랑하는 거예요. 누가 방금 내 욕했나? 왜 갑자기 귀가 아니었지? 이 부분이 뭐 야!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야! 멘탈 나갔어. 너무 깜짝 놀랐어. 아, 예상으로 마지막 같습니다. 마지막 기둥 같습니다. 끝이 보이네요. 마지막 봉지만 남아있습니다. 바로 가볼게요. 얘네 눈이서 합체를 딱! 여기도 딱! 우와,
야, 이거 레일을 연결시키는 재미가 꽤 있네요. 뭐 다 만들었는데 뭐 만들어지지? 뭐야? 203개를 조립하라는데 203개를 꽂아놨는데? 야, 이게 진정한 구슬뛰기. 옛날에 이거 진짜 엄마가 팔찌 목걸이 만드는 거 이거 도움하셨던 거랑 똑같은데.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? 우와, 타이트하게 됐어요. 일단 어마어마한 녀석을 조립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인정, 인정. 자, 이 롤러코스터 장장 한 6-7시간에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. 아, 진짜 뭐 만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.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